벽가람 혁신도시에 상가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가보다는 상가를 소개하는 곳이 더 많지만 사람과 돈이 들어오면서 혁신도시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31층에서 조망한 빛가람 혁신도시는 곳곳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상가 건물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근처 상가에는 식당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왔을 때는 다 공사장이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 식당도 좀 어느 정도 생겼고. 혁신도시 상가에 가장 많은 업종은 부동산 중개업소. 이 건물은 상가 1층이 중개업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빛가람 도시에 영업 중인 중개업소는 180개로 예상보다 빠른 활성화 속도에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진척이 빠른 편이죠. 다른데 광주 신도시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죠. 이미 기관 입주자들은 약 한 80% 정도가 내려와 있으니까. 80조 원이 넘는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예산과 4,500억 원에 이르는 임직원들의 연봉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미 12개 점포가 들어섰고 추가 출점도 예정돼 있습니다. 각 시중은행이 이제 거의 다 혁신도시 내에 출점한다고 봤을 때 금융기관 간에 있어서 거래는 굉장히 격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병원은 여전히 없고 극장도 없고 사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인구가 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빛가람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